이게 삼성에서 새로 나온 워치가 아니고요, 이번에 가민에서 새롭게 나온 포르노 570, 970 워치입니다. 근데 디자인 보면 이번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워치 8보다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IT는 테크8 이슐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롭게 나온 가민 제품들을 차고 직접 러닝을 해보면서 GPS 정확도, 심박 측정 성능 등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고, 이후에 스튜디오에서 가민 570과 970의 디자인, 배터리, 러닝 기능 꼼꼼히 분석해드릴 건데요, 일단 좀 뛰면서 이 가민 포르노 570과 970이 진짜 러닝에 특화된 제품인지, 아니면 스마트워치 유저들도 구매할 만한 제품인지 요모조모 비교해보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스를 경복궁에서 청와대를 거쳐 크게 한 바퀴를 돌 건데, 거리가 거의 한 2.8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왼손에 가민 포르노 970이랑 570은 둘 다 지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코스를 뛰면서 어떨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뛰러 갈게요. 이렇게 가민 포르노 세팅이 끝나서 이제 조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아,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한쪽에는 지금 경로가 잘 나오고 있고요, 다른 970 같은 경우는 제 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또 지금 이 가슴에는 HRM600을 차고 있거든요. 이 HRM600이 심박계 센서인데, 이 심박계 센서 같은 경우는 이 가민 포르노를 차지 않아도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현재 실시간 GPS를 잡아가지고 현재 제가 뛰고 있는 경로랑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랑 저희가 사전에 지정한 경로랑 동시에 나오니까 경로 보기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 기록된 코스를 한 2.8km 정도 지금 돌았는데, 막상 또 지금 가민 워치를 보니까 2.8km 아니고 한 2.4km 정도 지금 뛴 걸로 나오네요. 이제 자세한 결과는 스튜디오로 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또 가보실까요? 저희가 앞에서 경복궁 한 바퀴를 뛰고 왔는데요, 제가 포르노 570과 970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금 착용을 하고 실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포르노 570과 970 그리고 HRM600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갈입니다. 이 포르노 570 같은 경우는 크기가 42mm, 47mm로 두 가지가 있고, 포르노 970의 경우는 47mm로 단일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보통 다른 제조사의 경우 시계 사이즈가 다르면 가격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민의 경우는 포르노 570의 42mm와 47mm의 가격이 799,000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47mm를 살 것 같아요. 포르노 570과 970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둘 다 전형적인 시계 디자인인 동그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젤인데, 포르노 워치들을 보면 일단 베젤이, 잠시만요, 이거 혹시 둘 중에 뭐가 알루미늄 같아요? 금색이 알루미늄. 땡! 틀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570이고 이게 970이거든요? 포르노 570의 베젤이 알루미늄이고 이 970의 베젤이 티타늄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갤럭시 워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프레임 안에 화면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검정 베젤이 들어가잖아요. 포르노 570과 970도 이건 동일하게 내부 화면에 검정색 베젤이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가민 로고와 각 버튼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금 적어두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막상 보면 베젤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의 디자인 요소 같았습니다. 이어서 버튼들도 같이 보면 포르노 570과 970 버튼이 총 5개가 있거든요. 라이트, 업, 다운, 스타트, 스탑, 백, 랩 버튼으로 총 5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유리의 경우는 포르노 570의 경우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3가 들어갔고, 포르노 970의 경우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포르노 570에 들어간 코닝 고릴라 글래스 3의 경우도 경도가 5.5에서 6 정도 되는 광화율인데, 사파이어 크리스탈 스타일은 경도가 9 정도로 경도가 10인 다이아몬드보다 바로 한 단계 낮은 경도라서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로 긁는 거 이외에는 거의 흠집이 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민 포르노 시리즈 최초로 가민 포르노 570과 970이 스피커 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보면 포르노 570과 970이 모두 이렇게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뒷면을 뒤집어서 보면 상단에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진 게 러닝을 할 때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존에는 휴대폰에 블루투스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민에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해서 들어야 했는데 이번 포르노 570과 970은 바로 이 워치에서 음악 단독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도 있으니까 스마트폰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다른 스마트워치와 동일하게 워치에서 통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음악을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생각보다 소리가 크죠? 이제 러닝할 때 휴대폰이 필요 없겠네요. 그냥 이 포르노 570이나 970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러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화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어때요? 상대방 목소리도 잘 들리고 상대방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죠? 드디어 가면 포르노가 스마트워치 다워졌다. 이제 마이크랑 스피커는 그만 보고 외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을 보면 570과 970 모두 5세대 광학 심박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 정확한 심박 측정을 도와주는데 이게 또 피부 온도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피부 온도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르노 970의 경우는 570에는 없는 ECG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직 국내는 미지원으로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후면 왼쪽을 보면 이렇게 핀들이 있는데 이게 충전 단자입니다. 가장 불편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충전인데요. 보통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의 경우 충전이 자석 무선 충전이잖아요. 그냥 딱 올려두면 되는데 가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핀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줘야 돼 충전이 됩니다. 충전 속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3W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 체감되는 충전은 진짜 빠르더라고요. 배터리도 얼마나 가는지 알려드리면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5747mm 기준 스마트워치 모드에서는 최대 11일, GPS 모드에서는 최대 18시간, 전체 시스템 GNSS 모드 멀티밴드에서는 최대 14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970 기준으로는 스마트워치 모드에서는 최대 15일, GPS 모드에서는 26시간, 전체 시스템 GNSS 모드 멀티밴드에서는 2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매번 스마트워치 모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AOD도 켜고 러닝도 하면서 멀티밴드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AOD를 켜고 러닝 정도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할 경우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알려드리면 570은 4일하고 한 14시간 정도 가는 것 같고 970은 5일하고 한 10시간 정도 갔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차이가 있죠? 이어서 보면 570의 경우는 상단에 아무것도 없는데 970의 경우는 상단에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빛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며 이렇게 빨간 불빛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광등처럼 깜빡임, 순간 작동, 표지, 블리치, 사용자 지정 모드로 스트로브도 가능합니다. 무게의 경우도 포르노 570-47mm는 스트랩 포함 50g 정도, 포르노 970은 스트랩 포함 56g으로 손목에 차도 부담없는 무게입니다. 밴드의 경우는 22mm 스트랩입니다. 이제 포르노 570이랑 970 외관을 살펴봤으니까 심박 측정기인 HRM600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심박 측정기 모듈과 스트랩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듈 앞면에는 버튼이랑 LED가 이렇게 있고 뒷면에는 스트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핀이랑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 충전 단자는 가민 워치랑 동일한 단자입니다. 스트랩을 보면 앞면에는 이렇게 HRM600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랑 뒷면에는 이렇게 고무로 보이는 뭔가 있는데 이게 고무는 아니고 전극입니다. 그래서 착용 전에 이렇게 물로 전극을 적셔서 착용을 하면 피부와 스트랩 사이의 원활한 연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걸 착용하면 뭐가 좋냐? 일단 더 정확한 심박수와 HRV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민 포르노 970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러닝 이코노미, 스텝 속도 손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농구처럼 손목에 워치를 차고 하기 힘든 운동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HRM600만 착용을 하면 심박계나 심박 변이도, 걸음수, 소모 칼로리 등 워치 없이 다양한 지표 추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최대 2개월가량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포르노 워치들이랑 HRM600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기능을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민 포르노 시리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맞습니다. 바로 GPS인데요. 가민 GPS의 경우 미국 육군을 위한 GPS 장비를 제조할 정도로 그 정확도가 뛰어난데요. 저희가 앞에서 경복궁을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휴대폰 GPS랑 가민 GPS랑 비교를 하면 이렇게 휴대폰에서는 중간중간에 GPS가 차도로 튀어서 경로가 튄 부분이 있는데 가민의 경우는 거의 그런 거 없이 제가 간 경우 그대로 경로를 잘 그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S 모드의 경우 기본 모드, GPS만 사용하는 모드, 멀티 시스템 모드, 멀티 시스템이랑 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드,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는 자동 선택 모드, 울트라 트랙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번에 러닝 기능이 추가된 게 타이밍 게이트 기반 오토랩이 추가됐거든요. 타이밍 게이트 기반 오토랩이 뭐냐면 실제로 마일 또는 킬로미터
포인트 표식에 맞춰 코스 지점을 통과할 때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랩타임을 기록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에서 나중에 그 랩타임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플에서는 가미에 기록한 평균 페이스, 평균 속력뿐만 아니라 평균 심박수, 운동 효율, 파워, 회전수, 보폭 등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차트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스마트워치처럼 골프나 등산, 승마 등 다양한 운동 모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바로 모닝 리포트랑 이브닝 리포트인데요. 갤럭시 AI 기능 중에 나우 브리프라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알려주는 그 기능이요. 참고로 갤럭시 워치에는 해당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가면 포르너 570과 970에도 들어가 있는데 모닝 리포트의 경우는 어제 수면이 어땠는지, 어제 심박 변이도 어땠는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등등 어제 내 건강과 오늘 하루 준비를 위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브닝 리포트에서는 다음날 설정된 알림이 있는지, 오늘 내 활동은 어땠는지, 다음에는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지, 내일 기상기 어떤지, 오늘은 잠을 어느 정도 자야 하는지, 내 신체 점수는 어떤지 등 이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수면도 측정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낮잠도 잘 측정을 해주고 내가 잠을 더 자야 하는지, 덜 자야 하는지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수면 시에 내 심박수나 수면 중 호흡, 피부 온도 변화 등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진짜 운동에 특화된 기능, 스마트워치다운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일단 기능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그럼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가민 포르노 570이랑 970의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570엔 없지만 970엔 있는 게 ECG,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 티타늄 베젤, LED 라이트, 풀컬러 지도. 포르너 970의 경우는 HRM 600과 연동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러닝 이코노미, 스텝 속도 손실과 같은 고급 러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러닝 이코노미 같은 기능들은 최소 2주 이상 이 HRM 600을 같이 착용을 해야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포르너 570이랑 970 가격은 거의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970이 과연 그 값어치를 할까요? 뭐가 나에게 더 잘 어울릴까요?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단순히 취미로 러닝 하신 분들, 운동이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이 포르너 570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가민 포르너 570과 970 그리고 HRM 600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가민 포르너 신제품들이 마이크랑 스피커가 모두 들어가서 다른 스마트워치처럼 통화도 가능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가 AOD를 켜고 4일에서 5일 이상 정도 가니까 배터리 때문에 갤럭시 워치에서 가민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진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가민 포르너 시리즈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없어서 메인 스마트워치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워치 유저들도 이제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말고도 가민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리뷰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제품이나 신기한 제품 또는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라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근데 진짜 이게 모양도 그렇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가민으로 넘어갈까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워치 울트라랑 가격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근데 배터리는 훨씬 더 오래가니까. 아! 참고로 다음 주 영상은 저희가 특정 제품을 전 세계 최저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